안녕하세요, 종이새입니다. 오늘은 아주 예쁜 문양 접기를 해보려고 해요. 색종이 한 장으로 접는 예쁜 문양, 조금 접는 건 어렵지만 우리 천천히 따라하면 아주 예쁜 문양 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접어 볼게요. 준비물은 양면 색종이 한 장, 자, 연필, 가위가 필요해요. 먼저 육각형 접기를 해볼게요. 육각형으로 접는 문양이거든요.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건 선을 아주 꼼꼼하게 접으셔야 돼요. 세모를 접고 끝자리 중심선만 접었다 표시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반만 자리 표시만 해주세요. 또한 장도 접은 선까지 접었다 펴시고 요 선의 중간선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두개선 겹치는 부분에 이렇게 눌러주면 꼭지가 나왔죠.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서 접어줄 거예요. 연필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반대쪽 옆에 선 꼭지점 잘 맞춰서 끝까지 딱 맞춰서 접어줄게요. 옆에도 딱 맞추고 시점도 맞추고 뒤로 돌리면 여기 만나는 선이 이렇게 나오지요? 이 선을 이어서 자로 대고 그어주세요. 그런 다음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육각형이 될 거예요. 선을 한번더 선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그리고 한 다음에 중심선 반도 접어줄게요. 그러면 육각형 모양이 나왔지요. 이번에는 여기 선과 이쪽 선을 뒤로 접을 거예요. 선에 잘 맞춰서 돌아가면서 모두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모두 별꽃 모양 나오도록 다 접었지요. 뒤로 돌려주시고, 요 선, 요기 선, 이렇게 놨어요. 요 위를 이렇게 육각형 모양 놨을 때, 요 선과 요 선을 뒤로 산선이 되도록 한 번씩 접어줄게요. 이렇게 요것과 요것은 산선, 그리고 나머지는 골짜기 선, 이쪽도 골짜기 선, 가운데도 골짜기 선. 자, 그럼 모양이 요 옆에 뾰족 나오는데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잡아주시고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끝부분이 위쪽 끝부분까지 딱 맞도록, 또 여기 끝에는 여기까지 딱 맞도록 접어주세요. 그럼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지요. 이번에는 여기 선에서 기준으로 잡고 꼭지점, 그럼 이 선에 맞춰서 이쪽 선이 반듯하게 되도록 접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접었지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접은 선, 이 꼭지점 또 맞춰서 아랫선 중심에 맞춰서 접으시면 돼요. 이건 아까 중심점 접은 거기 때문에 가운데 꼭지점에 맞추면 돼요. 또 하나 펼치시고 반대쪽도 이제 여기 기준선이 되니까 기준선까지 가운데 또 그 꼭지점 중심선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산선으로, 첫 번째 거 산선으로 만들 거예요. 이건 산선. 가운데 거는 골짜기 선으로 계단 접기로 이렇게 로켓처럼 나오도록 이렇게 접을 거예요. 양쪽 다. 또 이것도 요 선은 산선, 요건 골짜기 선. 자, 이렇게 산처럼 펼쳐주시고, 산처럼 올리고, 뒷것도 산처럼 올리고, 두 번째는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로켓 모양처럼 보이지요? 돌아가면서 요거를 다 접어줄게요. 자, 요렇게 다 접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선에 맞춘 걸 한번 접어주시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접어줄게요. 그리고 요선 끝선과 요쪽 끝선을 대각선으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은 상태에서 요 안에를 펼칠 거예요. 이렇게 벌리면서 아래를 벌려주시면서 판판하게 평면으로 모양을 만들 건데 이 패턴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펼쳐지고 요 다음 있는 거를, 여기 보면 두 개가 같이 보이죠? 이렇게 요거를 같이 가세요. 또 그 다음은 펼쳐주시고 얘는 접고 또 모아서 요거는 요 안으로 같이 가도록, 옆으로 벌리고 이쪽은, 얘는 벌리고 밑에 요 밑부분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따라서 같이 가고 밑에 있고 또 같이 두 장이 가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두 장씩 가고 이렇게 펼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납작하게 펼쳤으면 그 다음에 얘도 납작하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하면 얘가 찢어지니까 우리 장미 접을 때 이렇게 눌러줘서 장미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살짝 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 이거 살짝 누르면서, 누르면 약간 육각형 모양이 나오지요. 그럼 이거를 옆으로 살짝 잡아다니세요. 확 하면 찢어지니까 살살 잡아다녀서 옆으로 이렇게 판판하게 펴주셔야 돼요.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살짝 펴서 잡아당겨서 또 눌러주시고 그려진 부분을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납작하게 눌렀을 때 바깥에는 큰 육각형, 이 안에는 작은 육각형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꽃 모양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꽃 모양은 여기 끝선과 가운데 여기를 세모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었다가 펴주시고 이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두 부분은 뒤로 돌려서 옆으로 조금 벌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세모 세모 양쪽 끝에 선 맞춰서 접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고요. 뒤로 돌려서 벌려주세요. 이번에는 이 안에 있는 육각형을 작은 육각형으로 접어 보려고 해요. 이 선 맞춰서 이 꼭지점이 이 선에 맞춰서 중심선까지 접어주세요. 세모로 또 이 옆선과 이 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돌아가면서 다 세모를 접어주세요. 마지막 것도 세모를 접었다가 펴주시고 마지막은 오른쪽을 들고서 내리면서 요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친구들도 예쁘게 문양 접으셔서 장식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 할게요. 안녕.